나기도 하고요. 저와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장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녀, 입담이 재치 있는 그녀, 아무것도 예, 어떤 것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그 그녀가 이 시크릿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이 시크릿 안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지 사장님들에게 그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러 올라오실 것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블루 다이아몬드 정민진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 다이아몬드 정민진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제가 꽃 들고 나와도 되는데 번거롭게 두 분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시크릿은 직급사회잖아요. 이 직급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 스토리라는 자리에 올려주신 정의자 스폰서님 그리고 월드이너스 그룹의 리더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공 스토리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일단 먼저 보게 되는 게 사진첩이더라고요. 사진첩을 보니까 정말 많은 4년 반의 기간에 추억이 있었고 많은 분들과의 시간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성공 스토리를 하라고 하신 것이 내 사진첩 안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의 인생을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심을 할 거고 새로운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리더 사장님들께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시간까지 오기까지 3년이 걸렸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1년 동안 블루 다이아몬드를 현재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저 정민진이라는 사람은요 1980년생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요. 많은 분들이 좀 말을 세게 하고 하니까 45은 되시는 줄 아시는데 제가 아직 39세, 30대입니다. 39세고요. 43세의 남편과 8세 아들, 6세 딸내미 이렇게 네 식구가 오손도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학창시절 때는 굉장히 많았고요. 학창시절을 지나서 돈을 벌게 된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가 꿈이었어요. 건물주라는 의미가 이 안에 그냥 그 뜻이 아니었고요. 무언가 돈을 영원히 벌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오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아서 그 돈이 돈을 버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딱 보였던 게 앞에 분당에 있었던 네이버 건물이었어요. 점자동에 있는 네이버 뭐 그 건물들 아시죠?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저런 건물을 쓰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저는 빌딩 살 돈이 없어서 부자가 되는 걸 잠깐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시크릿을 만나게 됐고요. 저는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맨땅에 빌딩을 한층 짓기 시작합니다. 2018년 현재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층까지의 건물을 지어 완성을 했고요. 저는 2019년 크라운 로열이라는 빌딩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이니까요. 제 계획이에요. 완공이 지연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공사에는 여러 비도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네. 저는 시크릿을 만나기 이전에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하도 제가 지입으로 소개를 해서 다단계 MC라고 소개를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프리랜서 MC 생활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어요. 제가 뭐 어떤 파트너분들은 프로모팅 하신다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 아나운서시라고 또 과장해서 MBC 뉴스데스크 나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 잡혀들어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과 시상식 그리고 뭐 신제품 런칭쇼, 음악회 같은 것들을 진행했던 프리랜서 MC 였습니다. 말 잘했죠. 저는 그 당시에는요 더 잘했었던 것 같고요.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쳤고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덕분에 정식 아나운서를 코스를 밟았던 건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제가 발탁이 된 케이스거든요. 호텔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하라는 호텔 경영은 안 하고 아는 지인 PD 오빠의 권유로 제가 이렇게 필드로 바로 발탁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너무나도 재밌었기 때문에 잘했어요. 일명 야매죠. 정식 코스는 아니고 돈도 많이 벌었고요. 아가씨가 혼자 벌기에는 과분한 수입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20대의 꽃다운 나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이후에 썼던 단어이긴 한데
내가 일을 할 때는 내가 마이크를 잡는 수당이 굉장히 좋았지만 마이크를 내려놓는 그 순간 저는 무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라는 좋은 직장이 수입이 많을 때도 있지만 전혀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걸 감지하게 되고, 저보다 말 잘하고 저보다 이쁘고 저보다 젊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나는 수명이 굉장히 길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장을 찾고 싶어졌어요. 그때 나이가 한 29세 정도였을 때였거든요. 30대에 접어들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직장을 찾게 됩니다. 직장을 다시 한번 찾았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놀고 싶었어요. 프리랜서면은 주말에 못 놀거든요. 주말에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10시부터 6시까지라는 직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삼성물산의 프레젠테이션 팀에 들어가게 돼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또는 그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운영하는 팀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팀에 들어가면서 역시나 거기서도 아까 말씀 나왔던 말, 입, 주댕이 이걸로 지금 먹고 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저는 저의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입이에요. 20대 이후부터 한결같이 입 하나로 계속 돈을 벌고 그것으로 저의 장기를 이야기하고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선 제가 꿈꾸던 그런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10시부터 5시까지 일했고요. 주말이면 남들처럼 주말에 영화 예매도 하고 여행도 다녔고 주말에 빈둥거리기도 하면서 정말 안정적으로 괜찮은 안정을 취하면서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장의 안정이 오니까 생활의 안정도 찾고 싶더라고요. 나이는 29세가 되었고 여자가 혼자 직장을 다니고 보니 외롭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은 찾았지만 정신적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때 결혼을 하면서 바로 한 1년 정도 신혼생활을 즐기고 바로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직원들을 가리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배가 10개월까지 불렀을 때까지도 직장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현실은요, 그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이 낳고 육아휴직을 낸 다음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회사에서는 얘를 내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뉴스에서만 보던 워킹맘의 현실, 워킹맘의 한계 같은 것들을 제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는구나, 이것들이 직장인의 현실이었고 아이 가진 엄마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약이 많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된 거 전업 육아맘을 시작하게 됩니다. 11년도에 첫째 아이를,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있는 것이 11년도에 난 아들이고요. 13년도에 저희 둘째 딸입니다. 연달아서 2년 터울로 두 아이를 낳았고요. 4년 동안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때 저는 20대를 굉장히 치열하게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현모양처라는 것도 또 해보고 싶잖아요. 정말 올인했어요. 4년 동안은 아이들 밥도 잘 챙겨주고 신랑에게 밥도 잘 챙겨주고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제가 집착했던 것이 사실은 독서였고 전집 사들기였습니다. 엄마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다 읽어주지 않더라도 전집이 많아야 돼. 일단 내가 읽든 걔가 읽든 받고 놀던 던지고 놀던 전집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집을 사게 되면서 느낀 건 아이 둘 키우는 게 굉장히 녹록지 않은 일이구나를 느낍니다. 두 살이고 얘 네 살인데 이제 어버버 하는 아이인데도 벌써 한 달에 아주 많은 돈의 비용이 전집 가격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말을 하게 되고 엄마 저 뭐 하고 싶어요, 어떤 거 배우고 싶어요, 또는 다른 나라 유학 가고 싶어요를 하게 된다면 난 얼마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최소한 내가 그때 경제생활로 제가 사고 싶은 전집이 이 전집인데 가격 때문에, 경제 때문에 비전집을 사게 되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아이들의 꿈이 엄마의 경제력 때문에 제한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4년 놀 거 다 놀았다, 이제 다시 일하자, 나가자 일터로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했던 직업들은요, 아이들 둘을 케어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고 다시 프리랜서 MC 생활도 솔직히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됩니다. 저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은요, 여러분들과 굉장히 다른 경로이에요. 저와 비슷한 경로를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 키우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기띠 배에 안고 SNS 보고요, 블로그 둘러보고 인터넷 세상 둘러보는 게 일이거든요. 외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알아봤던 게, 눈에 띄었던 게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시크릿
이라는 아이디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었고 무언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 다른 네트워크, 다른 타사의 제품을 올렸던 애기 엄마가 앞에 닉네임이 시크릿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스펠링도 다 틀렸고 처음 호기심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스펠링이 틀렸는데 하고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 마음에 박힌 두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백화점 가격에 60% 할인이었고요. 판매하고 있는 매장이 보였고요. 거기에 글로벌 선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분,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품이 좋다라고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내가 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도 없었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일자무식인 내가 사람도 인맥도 아주 많지도 않고 애 키우느라 인맥 다 끊겼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저는 소비만 했고 사업을 단 한 번도 어떤 네트워크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크릿이라면 아까 그 말했던 그 카카오 스토리에서 봤던 그 두 가지가 사실이라면 나같이 경험도 없고 일자무식인 나도 돈 벌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일지 모르겠다라는 돈 냄새가 확실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돈 냄새를 하루 반 정도 동안 공부를 하게 돼요. 그 카카오 스토리를 돌아가면서 정말 이게 맞는지 사실 점검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백화점에 매장이 있었고요. 가격이 존재했고 글로벌 선점이 확실하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4명에게 알렸어요. 다단계인데 200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리스크는 500짜리를 싸게 쓰는 것뿐이야. 혹여 돈 벌만 잘 된 거고 못 벌어도 제품 싸게 쓰는 건데 네가 1번이고 2번이고 너희들은 3번이고 4번이야 라고 해서 4명의 친구들을 모읍니다. 5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이제 누가 가입시켜주는 거야.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거 네트워크는 추천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디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정미진이 지금 브론즈가 됐는데 이 브론즈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수당을 어디서 받아야 돼?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스폰서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굉장히 다른 경로로 들어오게 됐죠. 이 스폰서를 찾는 과정에서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책 많이 읽어줬다 그랬잖아요. 서점 나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 서점에서 읽었던 책 중에 저는 시대의 트렌드를 서점에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독서를 많이 한다기보단 제목들만 훑는 정도예요. 그래야 시대의 트렌드를 쫙 알 수 있거든요. 식단, 음식 가면 이제 1인 밥상이 유행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마케팅 저서 쪽에 가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는 법, 네트워크 마케팅의 고수가 되는 법 등의 네트워크 마케팅 입문이 아닌 고수가 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책을 훑어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롱런 하려면 단순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열정과 교육력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서 주워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폰서 라인을 교육력이 탁월하고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 눈에 그런 분들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이 스폰서님들 라인이에요. 그래서 충남 공주에 있는 브론즈 조혜진 씨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민재 엄마인데 두 명 브론즈 모으면 브론즈라고 해서 모아놨으니 좀 와달라고 했어요. 충남 공주 브론즈 조혜진 씨는 굉장히 다양스러우셨겠죠. 매출로만 보면 합이 1,000만 원인 거잖아요. 자기는 이제 브론즈인데 자기도 이제 1,000만 원의 매출을 했는데 1,000만 원의 매출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하니 처음에 믿지 못하셨을 건데 저희가 한 2시간 반 정도 통화하셨죠. 저녁 때 2시간 반 정도 통화를 하다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었어요.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좋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카드 내놔라였어요. 카드 내놓으면 가겠다 였었습니다. 저분의 말은. 근데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사인을 하겠다. 나 사기꾼 아니고 동시에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이것만 믿어주고 와주셔라 라고 했는데 제 프로필 사진에 뭐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사기꾼은 아닌 것 같고 브론즈가 뭐 브론즈 낳는 건데 사기 맞아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주에서 버스 타고 야탑 터미널로 오셨어요. 그때 차도 없었는지 버스 타고 오셨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돈 버는 거 맞나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때 전 첫 만남으로 저의 친구들과 시크릿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날 앉은 자리에서 브론즈가 된 거잖아요. 저는 브론즈를 파트너분들께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려요. 브론즈는 열정핀입니다. 시크릿에 대해서 정확히 브리핑하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돈의 촉이 있다면 이게 돈 벌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느낌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고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성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브론즈의 열정핀이 되었고 브론즈의 열정이 저의 파트너들한테 복제가 되면서 2주 만에 실버라는 직급을 가게 됩니다. 2주의 실버가 저에게는 정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거든요. 2주에 실버면 그 당시 로열핀이 없었습니다. 400만 원 정도를 번 거예요.
제가 220만원짜리 제품을 할인받아 샀는데 400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제 대박 징조를 감지하게 됩니다. 나 이제 돈 벌 일만 남았고 이 상태로 나간다면 나는 진짜 월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일은 시간 문제다. 나 진짜 어쩜 이렇게 잘 선택했지? 대박 나겠다. 인생 꽃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저의 브론즈의 열정을 복제한 저의 파트너분 8분이 일자 무식 상태였었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저처럼 200짜리 다단계인데 1, 2번이야 너가 3, 4번이야로 가입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엉망으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브리핑을 해도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선릉역에 본사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아이들과 저희 친구들과 아기띠 부대가 선릉역에 출동을 했었어요. 아이를 맡겨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아직은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기띠 메고 선릉역 가서 공부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세미나 오지 말라고 아이들 동반 불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규모가 많이 커졌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끔 보면 제가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저 문 끝에서 아기 띠 메고 강의 듣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쩌면 3년 후에 블루다이아몬드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생기긴 합니다만 그 당시는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문 뒤에서 서서 귀만 열고 듣다가 아기가 울면 다시 문 닫고 나가고 방해될까봐 문 앞에서 또 서서 듣고 그렇게라도 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2주의 실버가 됐으니 4주의 플래티넘을 하자. 월천댁의 꿈을 꾸게 됩니다. 도전하게 되는 거죠. 플래티넘까지. 2주의 실버가 되면서 400이 벌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전화가 왔었거든요. 진짜로 벌었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너가 400 벌었냐고 정말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더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월 1000만 원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와중에 기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시간에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가 영업 정지를 맞은 기간이 있었어요. 이유는 돈을 너무 많이 주어서요.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너무 과지급했다고 너네 조사하겠다고 잠시간에 정지를 걸었다는 거 적이 있습니다. 그 정지 기간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은 거의 레그의 90% 이상 다이아몬드 이상 스폰서 사장님들은요 90% 이상이 사라지거나 또는 반품을 통해서 거의 매출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10%가 저희 팀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실버고 대단한 걸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도 몰랐고 스폰서 사장님들이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기다리시면 가입되실 거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는 가입서를 들고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면 되겠지. 전화가 계속 안 되더라고 본사. 바쁘겠지. 바쁘니까 이게 잘 되는 징조야. 바쁘니까 그러는 거고 기다려보자. 지금 세미나 가셔서 연락 안 되는 거야. 그때 세미나 가셨었거든요. 세미나 가셔서 연락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저희끼리 그냥 잘 견뎠어요. 큰일이 아닌 줄 알고. 그게 어쩌면 핀이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었더니 영업정지가 풀리게 됐고요. 다시 시크릿을 스타트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왔던 파트너분들이 지금 저의 완벽한 대실적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정규리 사장님, 이정화 사장님, 이은영 사장님 팀으로 연결되는 그 팀이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단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입주자 회의 시설이에요. 이게 일명 센터가 됐던 거죠. 본사로 가다 보니까 지역 수지 분당 인근에 있는 아줌마들이 잘 못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들께 몇 명을 모아놓으면 저희 앞에 와서 강의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고 그분들이 왔고 분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리더들과 함께 수원 동탄으로 그리고 서초 저희가 어디냐 인천 그리고 화성 평택까지 안성까지 아주 인근 지역의 바이너리를 확장하며 10주의 플래티넘을 드디어 애기 엄마가 달성하게 됩니다. 이 10주의 플래티넘은요 그 당시 사실은 지금 느낌으론 되게 빨리 간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 살짝 보상 플랜이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브론즈는 어떻게 가셔요? 좌우? 두 명이죠. 프로모션 때는 한 명 한 명이었죠. 제가 그때 플래티넘 갈 때 브론즈는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예요. 네. 내가 AB, 나의 AB가 AB, 또 그 AB가 AB. 즉 여섯 명으로 브론즈를 가셔야 됐기 때문에 볼륨을 맞춰놓으면 어느 안쪽에서 펑크가 나고 또 입점 맞춰놓으면 어느 안쪽에서 펑크가 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 10주의 플래티넘을 갔다라는 건 정말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완벽한 팀워크와 정말 엄청난 실력을 받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수혜를 받고 플래티넘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스템 1박 2일 세미나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궁금했던 그곳에 드디어 가게 됩니다. 제가 3개월
6개월째 첫 번째 1박 2일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세미나 때 모습이에요. 첫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요. 첫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미나였는데 첫 랠리 3회를 맡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분위기를 모르는 와중에 누굴 본 적도 없는 사회를 봐야 됐고 특히나 저와 함께 파트너를 했던 쟤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전 저분한테 기대를 했는데 저분도 저도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처음 랠리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 모든 걸 만들어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도 봤어야 됐고 저는 또 플래티넘으로 핀수혈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3개월의 시스템을 3개월 만에 시스템 조인이 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아이를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요. 모유수유 해보신 엄마들은 아시죠? 2시간마다 3시간마다 젖을 먹여야 해요. 그런데 이 세미나장에 온다는 건 정말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플래티넘이 되었고 플래티넘이면 굉장히 하이핀인 거잖아요. 플래티넘이 되었고 저의 많은 파트너분들께서 세미나를 참석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궁금해 죽겠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렵다는 단유를 모유수를 끊는 것을 시스템이 도와줬습니다. 1박 2일 세미나를 가기 위해 젖을 끊고 아이 신랑에게 기저귀 가는 법을 알려주고 저는 그 길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 때문에 못 간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이 때문에 시작한 이 일, 아이에게 찬란한 빛을 보게 하리라는 마음으로 그 각오 하나로만 뛰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갈 수 있을까?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유가 아이 때문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시스템 와보시면 어때요? 오늘도 이번 1박 세미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꼭 이 자리에 안 오신 파트너분 계시죠? 그 파트너가 꼭 그렇게 생각나시죠? 꼭 그 좋은 세미나에는 같이 들었으면 하는 그 파트너가 안 오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파트너가 계셨습니다. 한쪽 실적에는 많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한쪽 그 문제 소실적에서는요. 시스템 합류가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들이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출신이셨고요. 그분들이 같은 회사 그리고 같은 비슷한 업계 회사였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분들이 시즌을 맞으셨어요. 디자이너분들 시즌 맞으시면 밤샘에 주말도 없고 야근하시고 엄청 바쁜 거 아시죠? 그래서 전혀 한 분도 1박 2일 세미나에 합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합류가 되지 않으면 나오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사라지거나 충성 소비자가 되거나 였고요. 저의 소실적 파트너분들은 그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리카바를 그렇게 많이 쓰시고 계세요. 골드라인도 사셨더라고요, 사장님. 충성 소비자로 계시고 계시는데 저는 하지만 그분들이 안 계셨지만 파트너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신규 파트너는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또 저는 첫 번째 세미나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줄곧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빠진 세미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고 사회자로서 항상 웃으면서 사회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1년간의 세미나를 소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다녔습니다. 웃고 다녔고요. 파트너분들 앞에서 굉장히 동기부여 시켜드리려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렸지만 제 속은 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전에서 있었던 실버 세미나 였는데요. 이 실버 세미나 전체 그룹의 세미나였는데 이 세미나에도 저를 사회를 보게 해주셨어요. 스폰서님께서 그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길에 저와 같이 주차장에서 만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웃고만 다니시고 인사만 잘하고 다니시라고 그러면 사장님은 꼭 다이아몬드 가실 거라고 하셔서 제가 제 바이너리를 도통 모르시는 것 같다.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우스란 소린가. 근데 무서워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스폰서님 대답만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나는 성공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자의 모습을 미리 갖춰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다녔어요. 1년 내내 소실적에 한 분 올 때 있었고요. 두 분 오실 때 있었고 네 분 오셨다가 안 자고 가실 때 있었는데 춤추라면 춤췄고요. 세미나 보라고 사회 보라고 했고 이 많은 엄청나게 또 반면 한쪽에 되실 적들은요. 리더분들이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엄청난 속도로 가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분들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저희 또 파트너 양태근 사장님과 엄청난 호흡을 맞추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이 세미나 안에서 저는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다이아몬드, 상위 다이아몬드라는 그룹으로 좀 분리가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는 다이아몬드가 많지 않았어서 상위 플래티넘 체계로 많이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저의 스폰서 사장님들의 마지막 플래티넘이었기 때문에 플래티넘 단위로 취업하고 아까도 취업하는 게 굉장히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셨죠. 취업하고 명단 입금받고 또 세미나 진행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원 미팅하고 이 와우 파티하고를 1년 동안
그나마 소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했었어요. 정말로 가끔은 소실적이 없다라는 건 수익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돈이 너무 없어서 사업 설명하고 이런 얘기는 너무 찌질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식사 안 하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식사하면 파트너분들 밥 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미팅이 있다고 하고 그냥 나온 적도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죄송하네요. 이제 밥 많이 사드릴게요. 잘 벌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대실적인 파트너가 많았고 신규 파트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플래티넘으로서의 그 소신을 안 할 수 없었고 저의 책임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했고요. 또 제가 소실적이 없는 것을 파트너분들께 굳이 알려서 좋을 건 없었고 그분들이 몰라야 되는 사실이었고 저는 플래티넘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이런 심정으로 버텨낸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저는 빨리 찾아졌잖아요. 파트너를 빨리 찾는 것의 의미는요. 어떤 분들은 이러시거든요. 이 사업이 대대손손 물려줄 사업이고 글로벌로 갈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고 명쾌하게 알아본 다음에 정확하게 공부가 되면 파트너 찾겠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제가 선택한 방법이 좋다라고 봅니다. 소비자건 사업자건 상관없거든요. 파트너를 빠르게 찾으세요. 파트너를 빠르게 찾으시면 책임감이라는 게 부여될 거고 책임감이 부여되면 배우려듭니다. 배우려들면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될 거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성장하시다 보면 리더의 길은 더 빠르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파트너가 생겨났기 때문에 어쩌면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발을 맞추다 보면 그분들의 Y가 나의 Y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리더분들 많이 경험하실 건데 저는 그냥 아이 전집을 조금 더 많이 사주고 싶었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잘해주고 싶어서 했던 시크릿이지만 다른 분들에는 그거보다 더 처절하고 더 간절한 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게 느껴졌고요. 그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 그들의 와이가 나의 와이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장님들께서 시스템 속에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가만히 계시기 보단 성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성장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나에게도 한쪽에도 어쩌면 정말 멋진 리더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그를 담을 수 없게 될까 봐서요. 아줌마가 시작한 일이었지만 저는 크게 성장하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 크게 성장하려면 더 멋진 리더를 탄생시켜야 됐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그룹을 선택하게 될까봐 나를 리더로 따르지 않게 될까봐 리더로 성장하려고 했고 리더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복제하고 싶었고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시스템 안에서 이런 세미나 올 때마다 강의 하나하나를 노트 빼곡히 적고 그것을 제 것으로 복제하려는 모습들을 노력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됐든 누가 오더라도 내가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저의 좌우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마이오피스를 열게 되고요. 그때 떴던 플래티넘, 최고 직급의 마인드, 유급직급 브론즈 액티브 에이전트, 유급직급의 자세로 일했습니다. 플래티넘에 갔던 그 기억, 그 스피드, 그 에너지를 잊지 않은 채 다시 필드로 돌아와서는 저는 액티브 에이전트였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 리크루팅을 하고 스스로 브론즈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돈 잘 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더 벌자고 이야기했고요. 그냥 유급직급 그 왔다갔다 하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그게 잘못되면 반대로 최고직급의 자세와 유급직급의 마인드로 일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저는 항상 마인드는 지키되 일은 정말 필드에서는 가장 하선에서 액티브 에이전트로 다시 브론즈로 돌아가서 내가 스스로 브론즈를 하고 내가 스스로 실버를 하고 내가 스스로 다시 플래티넘을 복원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악착같은 1년의 생활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래티넘 되고 드디어 1년 10개월 만에 뉴 루비를 성취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시겠죠? 누가 보면 거의 크라운 로얄 갔어요. 제가 정말 많이 울고 우느라 스피치 정말 못하고 파트너분들 많이 웃고 계시네요. 기억나시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소실적이 없었지만 또 그 1년 후에 발을 맞추고 팀을 맞출 파트너분들이 생겼고 그분들과 함께 도약을 하면서 루비를 성취하게 됩니다. 루비를 성취했고요.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게 되는데 저의 시크릿 인생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오죠.
제 뜻은 아니었고요. 제 의지는 아니었고 제가 의지를 부릴 정도로 높은 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 가출을 하게 됩니다. 날개 달고 한번 날아보겠다고 집단 가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난 과거가 되어서 웃으면서 뭐 날개 달았다가 떼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순 있지만 사실 그때 저희 정의자 스폰서님의 가슴에 저희들이 대못을 박았던 사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가출했던 그곳에서도 루비가 되고 다시 1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야 또다시 1년의 성장을 겪고 나서 다이아몬드가 되긴 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많은 파트너분들이 생겨났어요. 팀은 커졌는데 시스템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저희가 날개를 펴기에는 많은 파트너분들을 담고 그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도와드리고 성장시키드리기에는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의 방황 끝에 저희가 저희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과 함께 결론을 내리죠. 무릎 꿇자. 다시 받아달라고 가서 스폰서님께 빌어보자. 집 나갔다 왔는데 다시 받아달라고 한번 빌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월드 이너스 그룹에 저희가 노크하게 됩니다. 그날 저희가 스폰서님 다 같이 찾아갔었거든요. 집 나가서 삐쩍 말라서 돌아온 아이들한테 맛있는 고기를 사주셨어요. 고기 사주시면서 이제 말 잘 들으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 파트너분들, 스폰서 사장님들과 드디어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서 월드 이너스 그룹에서 정말 진정한 한 팀으로 발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월드 이너스 그룹은요 정말 전국 각지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그 사이즈와 에너지는 막강했었습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우리가 이곳에서라면 성공을 확신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가져보자, 이 안에선 다시 한번 가슴이 뛴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날개 따랐을 때는 다이아몬드가 제 인생의 최고핀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도 안 해봤던 사람이 다이아몬드까지 왔으면 잘한 거야. 여기까지였으면 됐고 나는 이제 이게 끝이야. 내 인생 최고의 핀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정의자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사장님은 조금 늦게 왔지만 충분히 크라운 가실 수 있어요. 올해 안에 레드 가실 준비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에너지 매일매일 용기 주셨던 그 멘트 때문에 저희가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시 한번 액티브로 떨어졌던 분들이 브론즈를 재건하고 실버가 브론즈가 됐던 분들이 실버를 재건하고 승급하고 했던 시간들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아주 많은 전국의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막강한 에너지로 저희 팀은 다시 한번 다지기를 들어갔고 팀 파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워크라고 하는 건 정말 스폰서와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세발 달리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발을 붙고 양발로 호흡을 맞춰서 뛰는 것, 뛰기 전에 일단 마음을 모으는 것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먼저 계셨던 사장님들과 이제 나타나신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마음 모으기를 시작하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한 호흡을 맞추어서 한 발걸음으로 뛰기 위해서였죠. 자, 그 결과 저의 정말 가장 오래된 저의 실적이고요. 대단한 팀입니다. 저의 오래되고 가장 대단한 팀에서는 한 조의 레드 다이아몬드, 두 조의 블루 다이아몬드, 그리고 네 조의 뉴 다이아몬드가 탄생되었고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저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줬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주셨던, 정말 헌신해주셨던 저의 자꾸 소중한 실적들, 여기에서는 두 조의 루비 사장님들 그리고 네 조의 플래티넘 사장님들께서 탄생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무조건적인 따름이 아니셨다면 저는 이 길을 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드 이너스 그룹으로 11월 달에 합류되고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저는 다시 블루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블루 다이아몬드 정미진으로 부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블루 다이아몬드는 제 인생의 가장 낮은 핀이다 라고요. 그것을 바뀌게 해준 저의 든든한 버팀목들이 계시죠. 작고 귀여운 스폰서도 계시고요. 친구 같고 말 안 듣는 스폰서님들도 계십니다.
저의 4년에 반의 시간 동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그만두고도 싶었던 적도 있었었고, 이대로가 맞나 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처럼 언니처럼 정말 제 곁을 지켜주셨던 스폰서 사장님들이 아니셨다면 저는 마음을 나누기가 정말 힘들었고 마음 다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에게 한국전력 같은 가장 에너지 불어 넣어주시는 분, 제가 그때 월드이너스 그룹 다시 딱 오자마자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밑에 전 후황하고는 달라요. 그건 후황이 아니에요. 뭐죠? 전기가 찌릿찌릿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오프닝 멘트를 걸어다니시는 한국전력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쉬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게 채찍질이 아닌 에너지였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폰서 사장님들과의 도움이 아니셨다면, 입금이 아니셨다면 전 5개월 안에 블루다임 성취라는 것을 꿈꾸기도 어려웠고 이룩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월드이너스 그룹은 글로벌의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완벽히 행동력으로 옮기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블루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미국과 호주에 파트너분들이 생겼었는데요. 만약에 나 혼자 가서 나 혼자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함께 해줬어야 됐고, 당장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 미국을 1박 3일로, 호주에 있다라고 하면 호주를 1박 3일로 가주시는 스폰서님이 안 계셨더라면, 또는 그 안에서 우리 한진아 사장님 도움도 제가 항상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함께 으쌰으쌰 해주는 송지한 사장님처럼 미국과 호주에서 으쌰 시할지는 리더 사장님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엄두조차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월드이너스의 시스템과 리더 사장님들은 그것을 먼저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겁없이 블루다이아몬드 성취와 동시에 3개월간의 미국행을 도전하게 됩니다. 시애틀도 다녀왔고 LA도 다녀왔고 샌디에고도 다녀왔습니다. 이 다녀온 곳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정의자 스폰서님을 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 에너지를 다 복제할 수는 없었지만 이 안에서 배웠던 그 시스템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 장의 사인을 받아서 BV를 올려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게끔,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보다 그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물 낚는 법을 저희가 배운 대로 알려드리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어제 보셨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샌디에고 팀, 한 조의 루비와 두 조의 플래티넘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분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내가 50세이시고요. 제일 언니가 79세세요. 저를 거의 굉장히 막내딸 취급해 주시거든요. 그분들께서, 그분 리더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고자 했던 시크릿과 월드이너스에서 정의자 스폰서님과 정미진 스폰서님이 알려준 시크릿이 너무나도 달랐고 이 방향이 맞았고 이들을 따라갔더니 루비가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따름으로 우리 많은 파트너분들을 이끌고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디에서 누구와 하느냐가 맞다고요. 우리는 같은 시크릿이었는데 저는 다른 시크릿 경험하고 왔고 나갔다 와봤잖아요, 사장님. 분명히 다릅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느냐, 누구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가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천의 행운을 타고나신 분들이세요. 저희 같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믿으시고요. 100% 힘 받으세요.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활용하셔서 나의 에너지만 올리신다면 누구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을 한 지 4년 반이 되었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제가 성공 스토리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건 제 성공이 굉장히 빛나는 성공도 아니고 빠른 성공도 아니고 대단히 많은 돈을, 블루다이아몬드 많이 돈을 법니다. 하지만 여기 앞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아주 훌륭하게 많이 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두려웠습니다. 썼는데요. 제가 아까 우여곡절들을 말했던 이유는요,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절대로 거저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빠르게 플래티넘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께 이런 힘듦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장님. 여러분들은 저 같은 아픔 없이 빠르게 가실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시스템으로 조인이 안 됐던 것들, 가출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시간만 지연될 뿐입니다, 사장님. 시크릿에서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지만 유일한 게 시간의 리스크거든요. 저는 오늘도 1박 2일 세미나를 오면서 43세 저희 신랑이, 8세와 6세 저희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3명의 시간을 등에 업고 전 이 자리를 온 거예요. 저는 4년 반을 하는 동안 저 혼자의 4년 반이 아닌 저희 가족의 4년의 시간을 등에 업고 이 자리를 왔습니다. 아이 2살, 4살 때 시작했던 일이
벌써 6살, 8살이 되었어요. 4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를 이해하고 참고 같이 엄마의 일을 인정해주는 그 너무 고마웠던 그 순간들을 며칠 전 둘째 아이를 데리고 발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많이 예뻐졌죠. 아까 남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사진에서 애기 얼굴 자꾸 바뀌더라고요. 둘째를 데리고 갔었는데 정말 아이가 워낙 물도 좋아하고요. 사람들도 좋아해요. 잘 노는 성격입니다. 딱 지 엄마죠. 네. 그래서 아이는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지는 좋았겠죠.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둘이 단둘이 가는 여행 잘 호흡이 맞는 편이기 때문에 좋았는데 저는 아이에게 4년간의 시간을 금수저로 돌려주리라, 금수저로 보상해주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딸이 조혜진 스폰서님의 딸이 나이 차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진이 모 방은 정말 집처럼 방도 여러 칸이냐고, 그런데 우리 방은 왜 한 칸이냐고 얘기하더라고요. 6살짜리가요. 그러더니 만찬장에 가면 크라운 이상은 VIP 테이블 따로 있거든요. 왜 엄마는 시크릿은 좋아하고 친한 사람끼리 같은 식탁에서 밥을 못 먹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죠. 시크릿에서의 금수저 나는 14K였구나.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금수저라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는 정말 이 두 아이에게 24K 금수저를 둘 다 물려주려면 발걸음이 더 빨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다음 주면 호주를 들어갈 예정이에요. 또 한잔한 사장님 팀과 으쌰으쌰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예정인데 들어가서 또 미국의 신화를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돌아와서는 또 3주 동안은 한국에서도 집중해서 한국에서 뉴 다이아몬드와 또 뉴 블루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올해의 목표는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사장님. 아이들이 저희 신랑이 저희 아이들을 돌보면서 했던, 저희 신랑이 엄마가 보고 싶었던 시간들을 참으면서 유튜브로 엄마를 보면서 제가 보내주는 세미나 사진을 보면서 맨날 사람 찾는 게 일이에요. 단체 사진 보여주거든요. 자꾸 전화가 오니까 엄마 세미나 중이라고. 그 안에서 여기 예진이 뭐라 그러고 여기 개명아이 뭐라고 하면서 사진 찾는 게 아이들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냈던 그 시간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아이들이 보낸 시간이 리스크가 되지 않고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안에서 올 한해 레드 다이아몬드를 꼭 도전할 거고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목표, 2019년 크라운 로얄기 빌딩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에 저는 발맞춰 뛸 거고요. 많은 스폰서 사장님들의 에너지, 이 월드이너스 그룹의 에너지,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에너지, 드릴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모아서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꿈과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크릿. 많은 분들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해외 자꾸 다니고 하면 너무 미안한 거 아니냐고. 전 그분들께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미안한 게 뭔지 아냐고요. 정말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해주고 아이의 꿈을 경제적인 상황으로 밟을 수밖에 없는 게 더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장님. 저는 시크릿이 아니어도 일할 겁니다. 어느 일이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시크릿이 주고 있는 이 주급, 이 만드는 유통망, 이 거대한 사이즈는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력을 하는 거고, 하루를 24시간을 48시간처럼 뛰고 있는 것이 시크릿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이 돈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물려주고 싶고 더 큰 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없던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신념과 열정이 있는 리더, 섬김과 배려의 문화, 이 모든 것이 가치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그것이 시크릿이고, 그리고 월드위너스 그룹입니다. 저는 이 월드위너스 그룹 안에서 레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까지 성취하면서 여러분께 힘있는 리더가 되고 싶고요. 월드위너스 그룹을 더 성장시키는 영향력 있는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미진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자,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간 동안